네, 남기범입니다. 저는 그 중국의 한국인이라는 이 행사에 연사로 초대받으면서 상당히 영광스러웠지만 사실 너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편하게 마음을 다져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IT 개발자에서 시작을 해서 창업을 했고 현재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학교에서 전자계산학 중에 그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 관련된 그 이 개발자로서 취직을 해서 근무를 했었었고요. 또한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와 이 포털 사업자들의 무선 인터넷 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회사를 2000년도 1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개발한 제품 중에 핸드폰상에서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바코드를 가지고 회원 인증이나 아니면 지불 결제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바코드 솔루션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중국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지만 약 1년 만에 저희는 자본금을 탕진을 하고 회사를 클로징했습니다. 그 당시에 클로징하면서 얻은 교훈은 중국은 출장비도 나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달았고요. 결국에는 출장만 열심히 다니면서 자본금을 탕진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중국에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이동통신 사업자 이 분들 중에 이 중국에 큰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동통신사가 중국에 진출을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재원이 약 한 250명 정도 파견이 됐던 소식을 들었고요. 그 주재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거주하는 부동산 임대주택이나 사무실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를 인수해서 부동산 업체의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트라에서 지금의 알리바바가 진행하는 1688이라는 도매 전문 사이트에서 한국 간의 사업을 한다는 기회를 알게 되었고 그 기회를 가지고 지금의 H1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중국 온라인 유통이 변화되면서 저희 회사가 약 10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서비스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 알리바바 타오바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 소비자들한테 지불 결제해 줄 수 있는 지금의 알리페이가 이 당시에도 서비스가 됐습니다. 알리페이가 지불 결제를 해주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이 실제적으로는 전자상거래가 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후반도에는 중국 국내 대내적으로는 정품 정량에 대해서 항상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대외적으로는 금융이기 때문에 이 소비력이 많이 약화되었던 시기에 이 가격이나 편의성이 대두됐던 전자상거래가 많이 대두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코트라가 한국 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의 1688이라는 도매 사이트에 한국관을 오픈을 했고 그 오픈한 거를 운영 대행하면서 저희는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운영 대행하는 업무는 코트라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1688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고 혹시 구매가 이루어지면 대신 발송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면서 이 정품 정량을 주장했던 이 B2C 쇼핑몰들이 화랑을 겪게 됐고 이 정품 정량뿐만 아니라 캐시온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던 B2C 쇼핑몰들이 너무 잘 됐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세부화된 쇼핑몰들이 탄생이 됐던 그런 시대인데요. 저희는 그 당시에 미샤 화장품이나 코리아나 화장품의 중국의 온라인 총판을 맡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 내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위생허가라는 허가를 득해 있고 그다음에 정상 통관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는 B2C 쇼핑몰들한테 입점 확인은 너무너무 쉬웠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의 전 세계 브랜드가 들어와 있다고 쳐도 실제 정상적으로 수입돼서 유통되는 시기는 극히 드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이 정품을 취급하고 정상적으로 수입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주요 쇼핑몰들에 쉽게 입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입점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업 성과는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이 화장품이라는 제품이 브랜드가 없고 히트 제품이 없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희망을 놓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부분이 기존에 이제 식품이나 생활용품 아니면 패션 이런 제품과 다르게 화장품은 샘플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IT 사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가 이 베타 테스터기가 아니라 또는 이 평가판 등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체험하게 해주는 것들이 저의 그 당시에 많이 상기가 되었었는데요. 역시 화장품에도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샘플 킷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뭐 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 샘플 킷을 최대한 많이 배포하는 거에 저희는 집중을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에피소드로는 JD.com의 그 MD들이 상품을 주문을 하면 그 당시에 중국 전역의 네 군데의 JD.com 물류 창고에 입고를 시켰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제품을 입고시킬 때에는 물류업체한테 물류를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택배업체들한테 의뢰를 해서 입고를 시켰는데 저희 회사는 항상 저희가 직접 배송을 했고 배송할 당시에 한국의 떡이나 아니면은 한국의 식품, 한국의 음료수를 같이 싸들고 가서 그들의 물류창고 직원들과 함께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저희가 가져갔던 샘플들을 같이 포장해서 배송해 줄 거를 부탁을 많이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JD.com에 저희 경쟁사의 제품들이 이 품평 후기가 달렸었을 때 그 경쟁사 제품에 저희가 제공한 샘플들이 노출돼서 이 사진 품평들이 올려왔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샘플링을 노력을 하다 보니까 2011년, 2012년도에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이 알리바바의 요술램프처럼 갑자기 월 300만 RMB, 500만 RMB, 1000만 RMB, 1500만 RMB 한국 돈으로 하면 월 뭐 5억, 10억, 20억, 30억의 매출이 저도 모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형태를 겪으면서 2013년도 3월 달에는 화장품 중국의 화장품 마켓셔 1등 쇼핑몰인 쭈메이닷컴의 창립 기념일 행사에 저희가 중국 돈으로 6,400만 RMB, 한국 돈으로 약 120억을 3월 1일 하루 안에 파는 그런 성과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대 2014년 이후부터는 이 중국의 유통들이 약간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해외 직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직구는 판매자가 중국 내에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업자가 중국 대륙에 있는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 해외 직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신저인 위챗 기반의 상거래를 논하는 웨이상들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는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해외 직구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 홍콩과 한국의 지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매년 1억 RMB 이상씩 극성장을 할 때여서 너무 뭐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가슴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안한 시기를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의 주 거래처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메인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즉 제품은 소비자 제품인 화장품을 취급을 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 손에 하나도 없고 온리 플랫폼들에 의해서 저희 제품들이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랫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제품을 취급하지 않든가 플랫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망하게 되면 저희도 역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예측이 돼서 매일매일 불안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들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품의 이 시리얼한 QR코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이 B2C 쇼핑몰에 입고시킬 때 각 제품별로 라벨링을 해서 그 입고를 시켰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고객과의 접점과 고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프라인이었으면 포스단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고객 정보를 쌓을 수 있었겠지만 온라인에서는 더더구나 최종 소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B2B 거래에서는 이 결국엔 소비자 손에서 누군가가 이 물건을 받고 그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품단에서 저희는 이 고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했고요. 뭐 지금 2018년 현재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에는 또다시 유통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이 쇼핑몰들이 머천다이징 형태의 유통 방식에서 지금은 콘텐츠 기반이나 아니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그 전자상거래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왕홍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스토리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유통이 시작되었고 고객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웨이상이나 아니면 타오바오 점포들에 의한 유통들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이 고객과의 접점과 고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2010년대 중반부터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에는 뭐 앞장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각 시리얼한 QR코드를 부착해서 배포하는 노력을 했고 오프라인에 있는 손님과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 그리고 온라인 고객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화장품을 배달해주는 이 배달 앱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에서 화장품을 주문을 하면 그 해당 지역 내 1시간 내에 화장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이런 유통별 유통이 변화에 따라서 저희 회사가 해온 역할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브랜드가 이 오픈마켓에 진입하기 위해서 오픈마켓에 입점을 시키고 그 오픈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 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소싱한 제품들을 B2C 플랫폼에 납품하는 벤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사 마스크나 아니면 마스크팩 같은 저희 자체 PB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배달앱이나 아니면 정품 인증 기반의 이 웨이신 쇼핑몰들을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LG 생활건강의 후나 숨 오휘를 비롯한 7개 서브 브랜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프루브와 같은 이 중소기업 제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는 이 중국의 소비자들이 변했고 유통이 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생들이 주 소비 상대였던 2010년대 초반과 다르게 지금은 90년대생들이 그 주 소비층인 이 시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80년대생의 이 주 소비층들은 그들은 부모한테 물려받거나 재산이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브랜드를 잘 몰랐지만 직구도 열리고 그들이 그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지금의 90년대생들은 이 물론 당연히 80년대생들을 만만치 않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있을 뿐더러 또한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2010년대 초반도에 이 소비력만 있고 브랜드에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접근했던 머천다이즈 방식들은 그 당시에 잘 됐지만 지금의 2010년대 후반대는 그들도 도태되고 있고 거꾸로 이 브랜드와 소비력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들의 니즈를 파악한 유통들이 최근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비단 예로 과거에 뭐 타오바오 점포나 아니면은 뭐 웨이상 아니면 기타 그런 기반의 신규 앱 서비스들이 그러한데요. 저희는 이렇게 10년간 화장품 유통 및 온라인 유통을 하면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저의 그 위챗 QR코드를 표현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중국 온라인 사업이나 화장품 유통 사업에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